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남은 시간 마감 전략을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.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시장 일단은 막판까지 조금 탄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. 외국인 기관이 전부 다 좀 매수를 하고 있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? 네, 맞습니다. 사실 오늘 시장의 그 출발만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어려운 시장이 예상이 됐었는데요. 중국 증시가 좀 안정을 찾아가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상승 전환하고 있고 미국 선물 시장도 상승 전환했다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. 우선은 전일 미국 증시가 흔들렸던 이유부터 살펴보면 중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뭐 4만 건을 돌파했다라는 소식들도 좀 전해지면서 다시 한번 이제 좀 규모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전 세계적인 금융시장의 불안이 좀 확대됐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. 사실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 시장은 좀 어저께 좀 반영을 한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오히려 중국 증시에서 중국 정부에서 어느 정도 봉쇄에 대한 부분들이 좀 완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전국적으로 시위가 좀 너무 확대되다 보니까 영국 정부 당국 역시 어느 정도 대화를 시도하려는 모습이고 그로 인해서 코로나에 대한 봉쇄 조치가 좀 완화될 가능성이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홍콩 증시가 좀 강한 반등을 해주고 있고요. 특히나 이런 흐름들은 미국 증시의 상승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미국 같은 경우에도 애플이 폭스콘이 좀 봉쇄되면서 좀 하락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공장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정규장에서 반영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시장도 역시 그에 따라서 외국인 수급들이 강하게 좀 들어오고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코스피 지수는 2,400선을 좀 지지했다라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.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코스피 지수가 추가적으로 그러면 전고 좀 돌파할 만한 모멘텀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. 그런 부분들은 아직 좀 남아있진 않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일단 내일 모레 있을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들까지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. 오히려 좀 개별적인 뉴스에 의해서는 사우디 수주 관련 섹터들이 오늘도 뭐 히림이라든지 한국종합기술과 같은 중소형주들의 장세가 좀 강하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시면서 좀 대응을 해나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자 코스피가 일단은 2,400선을 탄탄하게 좀 유지를 해주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겠네요. 자 오늘 시장 전반적인 흐름은 확인을 해봤고 그러면 이제 전문가님이 생각하시는 관심 있는 종목들 어떤 거 좀 보시나요? 네,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선이 시스템이라는 종목을 네.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과거에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으로서 좀 움직였던 흐름입니다. OLED 장비와 제조를 판매하고 제조 판매를 하고 있고요. 최근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좀 대량 거래가 동반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을 텐데 정부가 어저께 발표를 했죠. 메타버스나 OTT 그리고 1인 방송을 육성을 하겠다라는 소식들이 발표가 이어지면서 좀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감이 최근에 좀 반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바닥권에서 11월 달에 좀 대량 거래가 두 번 정도 동반된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. 전일 고점 형성 이후에 오늘은 좀 눌림목 자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거래 연속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눌림목 자리를 이용해서 좀 단기 반등자를 노려가시는 전략으로서 선입 시스템도 관심 있게 살펴보실 수 있을 테니까요. 좀 참고하셔서 좀 대응을 해나가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선입 시스템 저희도 한번 잘 지켜보는 관심주로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전문가님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